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을 때는 잠깐 괜찮다가 금방 다시 되돌아온다. 혹은 치료를 받아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통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내용은 한 번이라도 통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의사도 잘 모르고 한의사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이 내용을 들으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충격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만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통증은 보상작용에서 나타나고 그 보상작용의 원인은 근육의 기능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상작용이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책상을 들고 옮긴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책상을 옮기다가 A가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B가 혼자서 책상을 다 들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B가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하나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다른 하나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을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예로 들어 볼게요. 회사에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7명이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카페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은 3명만 출근을 하니까 이 3명이 7명이 해야 되는 일까지 다 해야겠죠. 그러면은 3명이 무리가 가게 되고 회사의 일도 잘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의 원인이 무리하고 있는 3명의 원인인가요? 아니면 놀고 있는 7명의 원인인가요? 당연히 놀고 있는 7명이 원인이죠. 이 놀고 있는 애들을 일을 제대로 시키게만 해줘도 3명이 무리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3명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모든 통증 치료는 이 3명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허리 통증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하는 일을 허리 근육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 근육이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그게 오래되고 심해지면은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허리 통증의 원인이 허리인가요? 엉덩이인가요? 엉덩이죠?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 해주면은 허리 근육이 무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허리만 보죠. 허리 엑스레이, 허리 MRI, 뭐 허리 CT. 그럼 치료도 허리만 합니다. 허리 주사, 허리 시술, 허리 수술. 왜 아픈지를 봐야 되는데 어디가 아픈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아프냐가 아니라 왜 아프냐입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들었을 때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상태에서 허리가 무리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에 엑스레이, MRI, CT를 찍으면 이상이 있다고 나올까요?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의학적 검사는 염증이 있거나 뭐 신경이 눌리거나 구조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엉덩이 근육이 힘을 못 쓰는 상태는 다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많으실 거야. 나는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 검사하니까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로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것만 보니까 기능적인 것을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픈가를 찾기 위해서는 아픈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아픈 곳 주변에 근육의 기능을 하나하나 손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기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의 근육의 기능을 하나하나 모두 검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릎 통증을 또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서거나 다리를 쓸때 무릎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리를 쓴다는 것은 골반, 무릎, 발목을 같이 쓴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게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골반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골반이 제대로 힘을 못 써요. 그러면은 골반이 해야 되는 일을 무릎이 대신해야겠죠? 그럼 무릎에 무리가 가겠죠? 그게 오래되고 심해지면은 결국 무릎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무릎 통증의 원인이 무릎인가요? 골반인가요? 골반이죠. 아픈 결과는 무릎이지만 아픈 원인은 골반인 겁니다.
근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무릎 엑스레이, 무릎 MRI, 무릎 CT. 치료는 무릎 주사, 무릎 시술, 무릎 수술, 무릎만 보는 거야. 이 무릎 통증이 왜 나타났는지를 보지 않으니까 치료를 받아도 금방 다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무릎은 피해자야. 범인은 골반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골반의 기능만 좋게 해주면 무릎이 무리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릎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골반의 기능을 올린다는 것은 골반에 주사를 맞는 게 아닙니다. 골반의 기능이란 것은 골반 주변 근육의 기능을 말하는 거고, 골반 주변 근육이 잘 움직이고 골반이 잘 움직이기만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기능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가 아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아픈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야. 아니 그러면 거의 모든 병원이 이런 식으로 치료를 안 하고 큰 병원, 대학병원조차도 이런 식으로 검사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는데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걸까? 네,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애초에 현대 의료 시스템 자체가 어디가 아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숲의 관점이 아니라 나무의 관점입니다. 이건 진단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든 근골격계 질환은 아픈 위치에 맞춰서 진단을 내립니다. 대부분 아픈 곳 플러스 염증으로 되어 있는데, 발바닥에 염증이 생기면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 관절염,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일어난 척추가 좁아진 곳에 이름을 붙이죠. 예를 들면은 요추 4번, 5번 디스크, 요추 4번, 5번 협착증, 척추가 앞으로 밀리면은 요추 4번, 5번 척추 전방 전위증, 팔꿈치에 염증이 생기면은 외상과 염,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 관절염,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 이것도 오십견이라고 하죠. 이렇게 아픈 곳 플러스 염증, 염증이 난 위치를 기준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도 아픈 곳만 보고 치료를 하고 거기가 사라지면 치료가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어디가 아픈지를 찾고 있어요. 왜 아픈지는 전혀 찾지 않습니다. 어깨 아프면 어깨 주사, 무릎이 아프면 무릎 주사, 허리가 아프면 허리 주사,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죠. 염증이 어디에 생겼는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찾지만 염증이 왜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사라져도 자꾸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왜냐? 근본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목 뒤에 자주 뭉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목 뒤에 자주 뭉쳐서 마사지 받으면 어때요? 마사지를 받으면은 괜찮아지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다시 뭉치죠. 그것도 역시 보상작용의 결과로 어깨 뒤가 뭉쳐 있는 거지, 어깨 뒤가 뭉쳐 있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근육이 있으니까 얘가 계속 보상작용으로 뭉치는 거야. 그래서 마사지 위주의 치료도 받을 때 괜찮다가 금방 돌아오는 이유도 역시 어디가 아픈지만 보지 왜 아픈지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숲이냐 나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을 숲의 관점과 나무의 관점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대부분 병원에서는 나무의 관점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이 아픈 거죠.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발바닥 중에서도 어디가 아픈지 찾아요. 찾아서 그 염증을 치료합니다. 주사 치료를 하든지 체외충격파를 하든지 소염 진통제를 먹든지 그냥 어디가 아픈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좀 사라지면은 치료 완료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발바닥이 아프다, 그럼 똑같이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주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나무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숲의 관점에서 보면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발바닥의 근막은 종아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종아리가 뭉쳐 있어요. 종아리가 뭉친 게 오래되면은 발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뭉치는 게 원인인데, 종아리가 왜 뭉쳤는지도 알아야겠죠. 대부분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있어요.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보상작용의 결과로 종아리가 많이 뭉치게 되고요. 그러면은 종아리가 뭉친 게 더 심해지면은 종아리에 연결된 발바닥 근막까지 타이트해지고, 그 상태에서 체중이 계속
눌리고 자극이 되면은 그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결과는 발바닥이지만 아픈 원인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일을 해줘야 종아리 근육이 무리가 안 가고 종아리 근육이 무리가 안 가야 발바닥까지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숲의 관점입니다.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그 원인을 비로소 찾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개선시켜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치료죠. 단순히 눈앞의 통증만 줄이고 가라앉힌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재발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치료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병원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아픈지를 먼저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완전히 치료가 되는데 왜 아픈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가 아프지만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치료를 하니까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거의 모든 병원 혹은 한의원에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신다면은 주변에 통증이 있는 가족, 친구, 지인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 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그렇게 돼야 아픈 사람들이 비로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